네,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미스터 스몰캡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서치아름의 이동윤 대표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유망 기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때 논리는 섹터 자체가 언더퍼폼을 많이 했고 연말 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원래 바이오 섹터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최근에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다 50% 이상씩 빠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양도세 이슈에서도 좀 자유로워졌다는 판단? 내년 초 되면 주요 학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고 기술력 있는 바이오 업체를 좀 보자. 그래서 AI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회사로 국내에서 최초로 상장한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테카 바이오요?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가 네. 많이 올랐는데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한 7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네.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동사는 AI 합성 신약 개발 솔루션인 딥매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타겟으로 AI 항원 예측 솔루션 네오 ARS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AI 합성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했는데 신약 개발은 들어봤는데 AI 신약 글쎄요. 개발은 어떤 건가요? 일종의 네. 예를 들어서 네. 질병을 유발하는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A라는 게 있다면 기존에는 A의 적당한 화합물, 이 결합되는 화합물을 다 일일이 개발자가 이 박사들이 이렇게 수기로 손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있다면 이 4차원 공간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개의 화합물을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 결합해 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화합물을 이 스크리닝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로 도출해 냅니다. 그 과정에 예. 그 과정에 동사의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화합물과 결합할 수 있는 이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이 어떤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지 후보 물질을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저도 지금 말씀하실 때처럼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우리가 바이오에서 가장 취약점이라 그럴까요? 임상 1상, 2상, 3상. 그 과정이 뭐 길게는 1년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AI가 그걸 다 해준다면은 개발 시간 그리고 개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신약 프로세스에서 후보 물질부터 신약을 출시해내기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요. 걸리고요. 예.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5조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공률이 0.01%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빅파마들은 이런 비용들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 과제에 놓여 있고요. 특히 후보물질 같은 경우에는 5천 개에서 1만 개의 후보물질을 도출하는데 5년이 걸리고요. 평균적으로 8천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동사의 이 딥매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이 10억 개의 화합물을 스크리닝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후보 물질 도출에서 실제 효능까지 검증하는데 총 10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3개월 안에 신규로 유효한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이 상용화에는 좀 현재는 동사는 딥매처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한 6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임상에 진입할 예정이고 한미약품과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 제약사들과 신약 후보물질 공급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동사도 대규모 유효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우리 그 군사 용어로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네네. 직접 전투를 하지 않고 만일에 적군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어떤 효과 날 것이다. 그걸 다 볼 수 있는 건 그런 느낌이 강한 게 듭니다. 네, 정확한 네. 비유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섯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 파이프라인 주로 어떤 파이프라인인가요? 파이프라인이 많지만 좀 쉽게 설명드리면
STB-C017과 STB-R040, 좀 용어가 복잡하긴 한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C017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종양에는 이 단백질 효소를 뿜고 있는데 그중에 IDO랑 TDO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이 물질 두 개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 억제제고요. 중요한 점은 기존에 이제 면역 항암제랑 병용으로 투약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동물 실험 모델에서 이 단독 투약하는 것 대비 병용 투약하면 생존율이 약 2.4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도 이제 CRO 업체랑 협력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파이프라인은 R040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 동사의 딥매처 기술로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약 3,000가지의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에 적합한지 효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이 약 30가지가 나왔고요. 이 중 3가지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책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기존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보다 약 2배 이상 효능이 높다고 나왔고요.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AI 딥러닝을 통해서 기존의 약물을 새로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개발한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약물을 재창출하면 임상 비용이 매우 다운되고 개발 기간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으로 향후에 개발할 수 있다면 동사는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좀 바이오 기업이라서 그런지 용어도 어렵고 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네. 하거든요. 그럼 일단 좀 가장 중요한 게 수익 구조니까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은 신약 개발 업체 대부분이 임상을 단계를 진입하면서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는데 동사는 아예 전임상, 후보 물질 단계에서 물질을 대량 발굴해서 이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라이센스 아웃 하는 과정에서 임상 1상, 2상, 3상이 있는데 아예 전 단계, 임상 1상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후보 물질 단계의 라이센스 아웃 딜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동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7,000개의 후보물질을 도출했고 약 350개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이 국내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고요. 상위 효능이 좋은 상위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이 전임상 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동사는 한 5개 정도 라이센스 아웃 할 계획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우리 이기원 앵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자, 일단은 후보 물질 라이센스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기대가 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파이프라인이 이 아예 새로 초기에 출시되는 퍼스트 인 클래스라면 이 가치가 높겠지만 이 기존 약품보다 성능이 좋은 베스트 인 클래스라면 초기 계획금은 약 10억에서 한 20억 사이로 스펙트럼이 넓은데 라이센스 아웃 하게 되면 향후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마일스톤도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이런 부분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테카 바이오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볼게요. 최근에 주가는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전략은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까요? 이 저희가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600억이고요. 이 최근에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딥매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자 하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제약사들이 비용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동사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게 되면 지속적인 캐시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R&D단에서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동사는 이를 위해서 한 3만 대 규모의 슈퍼컴퓨터도 지금 제1센터가 완공되었고요. 이렇게 따지자면 국내에서 AI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체 파이프라인 슈퍼컴퓨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가총액 1,600억 정도 수준은 현저한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